반갑습니다. 여성팀 머만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피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인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자, 네, 오늘 우리 고객님 22mm로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가지고 제가 아이롱을 할 거예요. 아이롱 펌을. 네, 두 판넬로 나눠서 자 우측이에요. 첫 번째 판넬 제가 와인딩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는 피카의 비밀 매력이 숨어져 있습니다. 자, 22mm예요. 온도는 제가 지금 160도로 하고 있어요. 자, 자 수분 조절 한번 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수분이 조금 더 있어서 자 잡으신 다음에 잘 보세요. 덮개 아이롱은 제가 지금 180도로 하고 있어요. 잡으신 다음에 쭉 가려주세요. 다시 한번. 자, 잡으신 다음에 쭉 펌이에요, 일명. 네, 자, 쭉 했어요. 자, 피카는, 피카만의 그 매력이 있어서 어느도 따라올 수 없는 그 매력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여기서 해서, 이렇게 해서 와인딩이 이렇게 쭉 됐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뜸이 드렸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여기에 보면 손잡이에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끌 거예요. 둘, 껐어요. 쓴 상태에서 덮개, 연예인 덮개를 딱 덮으시는 거예요. 그럼 속에 있는 머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뜸만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겉에 있는 것만, 겉모발만 이렇게. 네. 그럼 원장님들 걱정 없겠죠? 탄다. 뭐, 어떤 경화가 되겠다. 걱정 없겠죠? 예, 뜸 속에서는 은은한 열이 올라오면서 예, 덮개 아이롱에 이 180도의 온대로 해서 네. 어때요? 피카만의 장점이에요. 피카만이 할 수 있는 네, 피카만이 예, 지금 속에 아이롱은 꺼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벌써 다 건조가 됐어요.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쭉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좌측도 제가 두 판넬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판넬은 자 22mm로 할 거예요. 22mm입니다. 자, 22mm예요. 22mm에 온도가 지금 160도예요. 그래서 자, 쭉 수분 건조하시고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를 이렇게 쭉 당겨주세요. 그러면 볼륨도 생기면서 결도 잡히면서 동시에 웨이브를 할 수 있는 이 토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쫙. 네. 하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피카의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요긴하게 많이 쓸 수 있어요. 그 끝이 다 들어갔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기 손잡이로 해서 네, 이렇게 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뜸이 다 되면 자, 이 상태에서 끝은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피카의 매력이에요. 예, 속에는 이제 꺼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롱이 뜸만 들여주는 거고 덮개에 있는 이 고온으로 해서 위에 겉에 있는 모발에 탄력을 웨이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렇게 한번 또 피카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네, 어머 벌써 다 됐어요. 자, 네, 백파트는 제가 네 판넬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백파트의 첫 번째 판넬입니다. 자, 백파트 첫 번째 판넬. 자, 22mm예요. 온도는 160도로 하고 있어요.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딱 잡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 쭉 당겨주세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쭉 당겨주세요. 그러면 네. 볼륨도 생기고 결도 잡아주고 굉장히 좋아요. 우리 연예인 덮개가 피카의 연예인 덮개가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이 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꺼져요. 꺼진 상태에서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속에 있는 머리는 뜸이 들어지는 거고 겉에는 지금 연예인 덮개가 온도가 180도예요. 180도로 자 이렇게 가려주면서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머 너무너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다려주니까 어때요? 윤기가 쫙 올라오죠? 네, 피카의 장점입니다. 피카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입니다. 두 번째 판넬, 백파트의 두 번째 판넬도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신 다음에 쭉 당겨주세요. 한번 자, 이렇게 하면 볼륨감도 생기면서 결 정리도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온도는 제가 지금 160도로 하고 있어요. 자, 자, 또 끝이 다 들어갔어요. 끝이 다 들어가면 자, 여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연예인 덮개를 딱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팔 아프시면 저처럼 이렇게 또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바퀴. 자, 아이롱이 꺼진 상태에서 하면 지금 잔열이 남아있는 걸로 인해서 뜸이 들어지는 거고 모발 속에 있는 거는 겉에 있는 연예인 덮개가 겉에 있는 고온으로 또 잡아주니까 어떨까요? 굉장히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잡으시고요. 이렇게 쭉 다려주세요. 자, 곱슬머리에 웨이브가 윤기가 나면서 탄력 있게 한다는 거는 우리 피카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카에 있어서 네, 백파트의 네 번째 판넬이에요. 네 번째 판넬은 수분이 건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폴리 단백질을 도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싹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쭉 잡으시고 잡으세요. 그 다음에 덮개 아이롱 연예인 덮개를 잡고 쭉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쭉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이롱을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네. 자, 덮었어요. 그 다음에 덮어주시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버튼을 네, 꺼주세요. 그래서 끝뜸이 다 들어갔거든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만 이렇게 덮어주시면서 이렇게 굴려주는 거예요. 자, 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잡으신 다음에 쫙 다려주시고 네, 또 한번 쫙 다려주시고 네, 다시 한번 쭉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속에 있는 머리는 이제 뜸이 되는 거고 겉에 있는 모발은 연예인 덮개가 꼭 잡아서 열을 고온으로 주면서 어떨까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곱슬이랑 어떻게 해요? 싹 다르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멋있어요. 우리 피카는. 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자, 머만들의 약속대로 디자인대로 우측에 하나 둘 자 좌측에 하나 둘 백파트에 하나 둘 셋 네 개로 해서 총 8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마무리했습니다. 네, 보시면 뿌리 볼륨도 많이 살아 있고요. 결도 살아 있으면서 웨이브가 많이 있어요. 네, 자, 네,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거의 건조가 다 된 것 같아요.